예를 들어서 요런 색이 있다고 해봅시다. 요런 색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 요런 색이 있다고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요런 색이 있다고 해볼게요. 두 개, 올리브 약간 그린 컬러랑 이제 요 약간 핑크랑 있는데 자 얘네 둘이 섞는 방법은 얘가 뭐 빛의 컬러고 빛의 색이고 얘는 이제 벽 색깔 물체의 색이다. 반사체죠. 얘는 빛을 스스로 내는 애들이고 얘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내뿜는 애들인 거고 이랬을 때자 얘를 쭉 색깔을 만들어주고 얘를 쭉 색깔을 만들어줘요. 요렇게. 그리고 아까도 뭐한 분이 해주셨는데 빛 컬러를 멀티레이어 멀티플라이로 쭉 올려주시면 얘네들이 섞였을 때 색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색깔은 어떻게, 가운데 색깔은 어떠냐면, 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배울걸요? 여러분들 돈 주고 사서 듣는 강의들 중에서도 이거를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모르시거든요, 대부분. 자, 빛의 색이죠? 물체 색이죠? 물체 색에 대해서 한번 딴거 생각하지 말고 강의 들을 때는 지금 나오는 얘기만 확실하게 머리에 넣으세요. 다른 걸 섞지 말고. 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괜히 막 기존에 알던 거랑 섞으면서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러지 말고. 얘는 우리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55가 최대예요. 255 최대치고 이건 숫자지 물리적인 그건 아니죠. 현재 과학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포토샵에서 나오는 세급하는 디지털의 방식입니다. 255. 이 물체가 최대층 255에서 한뭐40% 정도밖에 반사를 못해요. 레드는 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 가장 최대치의 40%만 이 물체는 반사할 수 있다. 레드는 40%만 이렇게밖에 능력을 안 갖고 있어요, 얘가. 그리고 그다음 그린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지금 50% 절반쯤에 있죠. 그래서 50%까지만 이 디지털 세상에 가장 강력한 255 중에서 50%만 반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블루는 한30% 정도라고 합시다. 30% 정도까지 반사할 수 있어. 얘 능력이 거기까지인 거야.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얘가 빛이 이제 소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지. 사용할 수 있는 소스를. 지금 보면은 이제 레드 같은 경우는 얘가 한80% 갖고 있죠. 가장 강력한 255에서 80% 정도의 강도로 R을 쏴주고 있는 거예요, 레드를. 그리고 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한 25%를 쏴주고 있는 거고, 블루는 50%죠? 50% 정도를 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아시겠나요? 자,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레드는 80을 줬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최대치가 여기였잖아요. 여기까지밖에 반사가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여기에 80%는 여기예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다음은 얘가 25% 줬죠 빛을. 그럼 최대치가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5%나 요쯤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 50%죠. 자 얘가 반사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반 나누면은 여기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면서는 좀 힘들고 전체적으로 정확한 색을 좀 한번 찾을 때나 한 번씩 하고 그림 그릴 때는 적당히 그냥 노멀 레이어 쓱 깔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 색깔이네. 그래서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얘 명도체도 강도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 계열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는 방금 보신 것처럼
원래 흰색 조명이 왔을 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노멀로 그냥 대충 쓱 옅게 깔아놓은 다음에, 아, 요 색깔 남했구나 하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정확하게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우리 색깔 한두 개 쓰는 게 아닌데, 전부 다 저렇게 계산하면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